그렇게 가가지고 내 여자친구한테 의심받고 거짓말하고 막 싸우고 이럴 바에는 그냥 마음 편하게 내 여자친구랑 둘이 여행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는 거야. 이런 거 먹으면서 사진 하나 올리고 얼마나 좋아. 딱 이런 거 연어, 여자들 연어 얼마나 좋아해. 생선은 살도 안 쪄. 이런 거 막 색깔 얼마나 예뻐. 빨주노처럼 무지개가 따로 없어. 이런 거 먹으면서 막 사진 찍고 놀면 얼마나 좋아. 이게 뭐가 이뻐 이거. 이거 SNS에 자랑도 못해. 이게 무슨 먹방이야. 왜 이거 자랑할 수 있지. 우리 남자들이 원하는 먹방은 이게 아니란 말이야. 이게 아니란 뭔데. 우리는 여행 가가지고 이런 사진이 아니라 먹방 사진 어떤 거 찍고 이게 우리 뭐야 뮤지컬에 뭐해.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이거 이거 하나 올리면 애들이 다 부러워. 와 이거 진짜 니네 다 부러워. 우리는 이거 하면 된다고.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다 먹었다 이런 거 이런 거. 그리고 여자친구랑 가면은 귀찮아. 남자끼리 가면은 그냥 장도 안 보고 그냥 가자 그럼 가는 거야.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돼. 근데 여자친구랑 가면은 미리 계획하고 장 보고 내가 예약 다 해야 되고 돈도 내가 더 많이 내. 또 렌트해가지고 또 운전해가지고 가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내가 고기 구워야 돼. 남자끼리 가면은 그냥 고기만 구워먹거든. 근데 여자랑 가면은 둘이 먹는데도 뭐 새우도 굽고 조개도 굽고 구워야지. 그럼 구워야지. 이렇게 다 하는 거야. 그리고 또 낮에는 뭐래? 사진 찍어달래. 사진 찍어줄 수 있지 뭐. 자기 인생샷 찍어야 된다고? 찍어야지. 찍어야지. 사진 찍어달래. 그러면 키 커 보인다고 막 누워서 막 이렇게 막 찍고 인생샷. 이러고 찍어야지. 인생샷. 뭐. 얼굴이 박살나 있는데 어떻게 인생샷이 나와. 인생샷을 보자. 헤드샷을 그냥 와. TVN, TV10. 즐거움의 시작. TVN.